자, 레디, 액션. 자, 우리 40쪽에 보시면 이제 초기 철기 시기의 여러 사회 특징이 보이는데 이거 직전에 제가 좀 먼저 해드릴 게 뭐가 있냐면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고조선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고조선의 표지 유물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7쪽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48쪽 별표하세요. 48쪽에 사진 자료 나오죠? 고조선의 표지 유물, 그다음에 지역적 범위. 비파형 동검, 고인돌, 또 거친 줄무늬 거울, 미속리 식토기, 요거 네 개는 반드시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고조선의 표지 유물이다. 전 세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고조선, 이렇게 다 때리는 개념.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이면 48쪽의 기자 문제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예컨대 교원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넣어놓은 거니까, 너무 깊게 들어간 거니까, 이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49쪽도 안 보셔도 되고, 대신 50쪽 넘겨보세요. 50쪽 넘겨보시면 위만조선 문제 있죠? 요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4번에 돼 있는 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군현 문제도, 예컨대 요거는 굳이 시험에 내진 않는데, 한군현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최초가 이제 사기, 사마천의 사기의 조선열전에 보면 사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초의 기록입니다. 근데 한 사군의 명칭이 없어요. 없고 나중에 또 사기 흉노열전에 보면 여기에도 이제 조선의 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도 사군의 명칭이 없어요. 한 사군의 명칭이. 그러면 한 사군의 명칭이 낙랑진번, 뭐 현도, 인둔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최초로 언제 나오냐면 후대의 기록인 한서에 나옵니다. 한서 무제본기에 나오거든요.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사군이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었다면, 그렇다면 당시에 한 군현을 설치했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기를 쓴 사람이 바로 사마천이라고 그랬는데, 사마천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 위대한 역사가라고 칭송되어 있는 사마천이 그걸 기록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큰 비중이 있었진 않았다는 얘기의 반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나중에 후대의 책에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군현이 어떤 책에는 뭐 3군, 또 어떤 책엔 2군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정확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1쪽도 이거는 이제 좀 역사를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저한테 좀 물어봐서, 지금 현재는 일제의 영향으로 황국사관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내지는 후식민사학의 입장에서 한반도 안에다가 많이 비정을 했어요. 한 군현을. 명칭 낙랑진번 임둔현토. 그런데 오른쪽 도표에는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역사에 관심이 있는 매니아들을 위해서 한번 넣어놓은 건데 비판설이 있습니다. 실증주의사학의 입장에서 한 군현이 어디 있는가를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다 들어놨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53쪽까지 굳이 안 보셔도 되고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번 깊게 보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건 넘기시고 그럼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초기 철기 시기 있죠? 초기 철기 시기의 그 내용, 예컨대 40쪽과 관련해서 다시 갑니다. 초기 철기 시기 이건 봐야죠. 우리가 BC 5세기경부터 철기의 시작이라고 잡으니까 서기를 전후한 시기, 그러니까 한 5,600년 전도, 요거 초기 철기 시기라고 하는데, 그럼 철기가 사용되면 크게 세 가지 사회 변화가 생긴다. 첫째,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정복전쟁이 활성화됐겠죠. 단, 정복전쟁 시작은 언제? 그땐 청동기 시기부터이고,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발전할 수 있고, 철제 연장이 사용되면서 청동기는 이제 의식용 도구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초기 철기 시기는 연맹왕국 단계로 성장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더라. 고조선이 청동기 초기 철기 시기까지 이어지지만 고조선 말기,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만진한 변환 모두 초기 철기 시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초기 철기 시기에 이제 토기는, 자, 토기는 처음 제작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신석기 시기죠. 맨 밑에서 이른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무늬, 빗살 무늬, 덧디 새기 무늬. 이 신석기 시기의 토기. 청동기 시기는, 어떤 토기? 바로 민무늬 토기하고 미속리식 토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민무늬 토기. 청천강 이남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속리식 토기라고 하는 것은 요동, 만주, 한반도, 청천강, 리북. 의주 미속리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나오니까 대표적으로.
고조선의 표지 유물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제 붉은 간토기가 바로 민무늬 토기 중에서도 무늬는 없는데 색깔상으로는 청동기 시기에 붉은 간토기가 많은데 초기 철기 시기는 더 많이 구원하다 보니까 검게 더 변해서 검은데 맨질맨질하게 갈았기 때문에 검은 간토기라 그래요. 이건 초기 철기 시기. 여기에 덧띠토기도 있습니다. 아가리에 띠를 덧댄 거 있죠? 우리 시루처럼. 이게 이제 덧띠토기라 그래요. 이거 두 개는 초기 철기 시기의 토기로 꼭 상정하시고요. 무덤은 청동 시기의 무덤 뭐 있어요? 일단 고조선의 고인돌, 돌무지 무덤, 돌널 무덤 이런 게 있는데 초기 철기 시기는 돌무지 무덤과 돌널 무덤이 더 커집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게 뭐냐면 나무널 무덤이 있어요. 목관으로 돼 있는 거, 나무널 무덤. 또 나무 덧널 무덤, 목곽. 이건 목관도 있지만 관을 바깥쪽을 더 둘러싼 것을 우리가 목곽이라고 하죠. 성냥곽 뭐 이렇게 부르듯이 박스잖아, 박스. 자, 그 다음에 옹관묘라 그래서 이건 이제 독 무덤입니다. 독, 어? 옹관묘. 그 다음에 주구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한에서 발견된 것인데 주구묘는 무슨 뜻이냐면 둘레주자예요. 그 다음에 고랑구자 무덤 주변을 고랑을 내가지고 둘러둔 거. 이거 우리가 주구묘라고 한다. 마한 청동기 초기 철기 시기. 그 다음에 화폐를 보시면 명도전. 이거는 명도전은 고조선과 연나라와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근거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반량전이라든가 오수전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의 화폐니까 또 붓이 붓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붓 경남 의창 다호리 경상남도 의창 다호리라는 마을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붓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는 근거지 오른쪽에 있듯이 또 창이 있는데 진과라 그래요. 진나라 때 쓰여졌던 창 그래서 창과자 써서 어쨌든 지금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부창 이런 것들은 중국과 교류가 이루어졌고 또 한자가 일찌감치 들어와서 쓰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1쪽도 아셔야 돼요. 청동기 초기 철기 시기의 예술. 이게 이제 신석기 시기 이후부터 청동기 초기 시기 철기까지 이어지는 개념인데 경상남도 내지는 바위 그림 전체 중에 경남 울진 지금 뭐 울산인데 대곡리 반구대 바위 그림 별표하세요. 국보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여기 탁본이 돼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사진 자료고 41쪽에 오른쪽은 탁본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걸개 그림으로 이제 국립박물관 서울 용산에 여기 딱 걸개 그림으로 탁본 해놨는데 그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고래 같은 모습의 물고기도 보이고 고래 안에 정 가운데 위에 보니까 또 물고기 해부해 본 거죠. 거기에 또 물고기가 이제 먹힌 거 있고 그 물고기 바로 위에 사람이 있어요. 왼쪽에 우리가 보기 왼쪽에 사람이 사냥하고 있는 모습 딱 보이고 사람 엉덩이 쪽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 거북이 같은 모양이 두 마리가 보이죠. 그 다음에 밑에도 물고기가 있는데 그 하단부 왼쪽에 보면 꼬리 달린 짐승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들짐승, 물고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건 다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잡았던 풍요와 좀 다산, 풍요를 비는 그런 사냥을 많이 기원하는 풍성한 수확을 비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아주 중요하다. 울주 대곡리 바위 그림.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또 뭐 있습니까? 바위 그림 중에 경남 울산 천전리 바위 그림. 이거는 상부와 하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부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동심원 모양이라든가 또는 마름목골 문양, 물결 무늬 이런 기항 무늬가 좀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하부에 보면은 신라 서석 이거 별표하세요. 신라 서석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철기 시기나 뭐 청동기 시기에 쓰여진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신라인들이 여기다가 새겨놓은 글. 바위면에다가. 근데 이 바위 그림의 전체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선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조. 선조는 선으로 조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조 형태입니다. 요조는 음각이라는 얘기죠. 그죠? 음각. 그러니까 도들새김이 아니라 파였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는 거고, 특히 신라 이 서석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판독을 해보니까 이야 당시 신라 사람들이 거기에 울주 천전리 계곡에 들러서 여기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록이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높은 거죠. 당시의 기록이니까 이거 한번 딱 마주하는 순간 전율을 나는 느껴요. 이야 정말 대단한데 여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신라 서석에는 신라
서석, 어? 글을 새겨놓은 돌, 이란 뜻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명과 추명이 있는데, 원명은 원래 새겨져 놓은 것이고, 추명은 이제 나중에 추가해서 새겨놓은 것, 신라인들이. 여기 보니까, 신라 왕계의 내용이 나와. 여기 뭐가 있냐면, 이 지증왕이 있고, 지증왕의 아들이 법흥왕입니다. 근데 법흥왕의 동생이 사부지 갈문왕이 있어. 사부지 갈문왕. 갈문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사금 단계에서부터 썼던 왕의 동생이나 장인을 따로 부르는 왕족을 갈문왕이라고 칭했어. 갈문왕. 왕족 중에. 사부지 갈문왕이 법흥왕의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이 사부지 갈문왕이 여기에 들른 거예요. 여기에 누구랑 왔냐면 어사추 여랑하고 함께 왔어.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어사추 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매. 그러니까 매라는 건 이 여자라고 해서 어사추여랑 여성입니다. 여성. 근데 이 어사추여랑이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럼 여기에 이 울주 천전리 계곡에 바캉스를 온 거 아니냐. 신라인들이 그래 놓고 여기에 기념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그건 아닌 걸로 보인다. 어쨌든 여러 신하와 어사추여랑이 여기 왔는데 둘이 뭐 사랑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또 새로운 학설은 제사를 담당하는 제주의 기능을 하고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둘이 왔었어요. 왔는데 결국은 둘이 결혼하고 이런 건 아니고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요 법흥왕의 동생인 사부지 갈문왕은 누구랑 결혼하냐면 법흥왕의 딸이 있어. 법흥왕의 딸. 그 딸이 지몰시에비입니다. 지몰시에비 이름이. 그 지몰시에비하고 사부지 갈문왕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 그러니까 지몰시에비는 삼촌하고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태어난 애가 있다고. 여기서 태어난 애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진흥왕이야. 진흥왕. 그러니까 지몰시에비는 진흥왕의 어머니로서 지도부인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러면 진흥왕은 어떤 족보가 되는 겁니까? 법흥왕의 외손자면서 친족화가 되는 거죠. 이런 족보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른 기록에도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 타당하다. 진흥왕은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하고 직위 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7살에 즉위했다. 반면에 삼국유사에서는 15살에 즉위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아마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삼국유사설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이게 정설로 굳어지는 15세에 즉위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런 관계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부지 갈문왕이 죽고 나서 진흥왕하고 지몰시에비가 여기 또 들러요. 여기 또 들러서 추명을 기록하는 거야. 추가해서 옛날에 사부지 갈문왕 자기 아버지하고 어사추여랑이 여기 왔었다 이런 기록이 여기 있는데 만약에 이 둘이 러버 관계라면 지몰시비하고 진흥왕이 여기 와서 그걸 추억하고 다시 기록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캉스는 아닌 것이다 얘기죠. 이렇게 어쨌든 보여지는데 이런 족보 내용도 나오고 또 하나 중요한 여기서 신라는 육부 연합체제죠. 그래서 사로 6천장이 혁거세를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신라의 건국 설화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지증왕하고 사부지 갈문왕은 신라 6부 중에서 사회부라고 어떤 부 소속이 사회부 소속이에요. 사부지 갈문왕도 사회부입니다. 사회부. 이건 나중에 사량부라는 명칭으로 바뀌는데 어쨌든 회라는 건 탁이라고도 한자가 읽히기 때문에 사회부 내지는 사탁부 이렇게도 불려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 부인데 희한하게도 법흥왕은 어느 부를 칭하고 있냐면 회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회부라고 칭해. 회부. 혹은 탁부. 나중에 양부라고 바뀌는데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희한하게도 이게 지증왕부터 6세기 시작인데 6세기 시작. 예? 희한하게도 부자지간인데 사부지갈문왕하고는 같은 부지만 법흥왕은 회부 소속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직도 신라는 육부 연맹 관계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 희한하죠? 그래서 이게 다른 비문에도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꼭 아셔야 돼. 서로 부자지간에 혹은 형제지간에 칭하는 부가 다르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기출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울주 천전리 바위 그림 내지는 여기에 신라 서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41쪽에 나오는 거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42쪽에 보시면 경남 고령의 장길이 바위 그림이 있어. 암각화.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 여기는 희한하게도 또 이렇게 방패 문양의 모양 같은 게 막 새겨져 있죠. 동심원 모양도 있고 이거는 최근의 학설은 아마도 사금을 채취하는 도구가 아니냐 이렇게 또 학설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 이것이 이거는 이 바위 그림은 자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는 거 밑에 부분이 있어요. 청동기 시대 농업사회에서 보이는 태양숭배와 같이 풍요로운 생산을 비는 제사터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학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밑에 01 칠포리 바위 그림에도 위에 있는 방패 문양의 모습하고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여자 성기 모양의 무늬들이 새겨져 있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요거는 아마도 사금을 채취하는 도구가 아니냐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바위 그림 경북 경주시에서 나오는 석장동 금장대 바위 그림도 있는데 아 이거는 뭐 굳이 다 보시진 말더라도 이런 것들은 바위 그림 여러 개 나오지만 다 선조와 요조 형태고 가장 중요한 거 뭐 아까 얘기했죠? 대곡리 바위 그림하고 천전리 바위 그림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되 그 다음에 추가해서 여기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 42쪽에 첫 번째 메뉴에 있는 거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다 이건 옛날에 교과서에도 다 언급되어 있고 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청동 장식 있어요. 호랑이 모양과 말 모양의 띠고리 장식 있죠? 이거는 청동기 초기 철기 시기의 유물이다. 이렇게 알아두는 재료로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3쪽은 이건 통과하시되 넘겨서 이제는 자, 청동기 초기 철기 시기의 고조선과 이렇게 봤다면 이제 54쪽부터 보실 차례입니다. 우리 교재 있죠? 교재 페이지 54쪽부터 이제 초기 철기 시기 연맹왕국 단계 연맹왕국 단계 고조선이 망하기 전에부터 있었던 나라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뭐 동해 같은 경우는 조선의 동쪽에 이미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 우후죽순처럼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죠. 사회발전 단계는 우리 55쪽에 보시면 무리사회 구석기 문화 단계 신석기 사회 단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시족 중심의 부족사회 그런 다음에 청동기 사회에서는 시기에는 아 부족연맹체 사회 그런 다음에 국가가 발생하더라 청동기 시기에 국가 발생 성읍국가 내지는 아 군장국가라고 칭하고 고조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초기 철기 시기까지 이어진 나라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연맹왕국 단계 초기 철기 시기 고조선 후기 및 부여 고구려 옥저 등의 만진한 변화 이제 이런 나라들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삼국시기부터는 중앙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그럼 연맹왕국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상정을 해요. 연맹왕국은 연맹체 속에서 센 애가 왕이 된다. 이게 연맹왕국이거든. 하기 때문에 왕은 있다고 보고 왕권은 아직은 미약한 단계 이거 우리가 연맹왕국 단계라고 보는데 부여와 고구려는 같은 계통이죠.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도 같은 계통이고 하기 때문에 부여, 고구려, 백제 모두 5부체제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이제 그림 모형이 뭐냐면 부여의 사출도입니다. 아, 부여의 사출도. 사출도라고 하는 거는 네 갈래로 넉사자에 출, 나 있는 길이라는 뜻이지. 사출도 하니까 왕부가 있어요. 왕부. 왕이 통치하는 바운더리가 있고 왕 밑에도 자기 부를 관장하는 관리들이 또 있다고 관리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길이 나 있는 겁니다. 쭉 이렇게 길이 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왕보다는 작은 규모 마가 근데 얘도 여기 작은 관리가 있어. 여기는 우가 말을 상징하는 이제 군장이고 우가는 소를 상징하는 군장인데 여기도 관리가 있어. 자기 부를 관장하는 그런 다음에 저가 저가는 돼지죠. 돼지. 요거는 또 관리도 있어. 자기 밑에. 그 다음 여기는 구가. 구가는 예컨대 개구자입니다. 요 밑에도 관리가 있습니다. 그 관리는 모두 마가우가 저가 구가든지 간에 여기도 관리가 있고 여기도 관리가 있는데 대사자. 사자. 사자라고 하는 건 뭐 심부름 하는 애.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 여기서도 이제 사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모두 보고가 돼야 돼요. 왕부의 보고가 돼야 된다. 보고.
얘네들도 관리들은 보고, 얘네들도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은 왕은 있는데 왕권은 미약해가지고 사출도를 보니까 여기서 몇 부족 연맹체입니까? 5부 연맹이란, 그지? 5부 연맹체. 라는 걸 알 수 있고, 4부족 연맹체 그러면 안 됐다. 5부 연맹체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연맹왕국이라는 것이고, 연맹왕국. 그런 다음에 토템도 엿볼 수 있다. 그지? 토템. 토템이라는 건 이제 특정 동식물을 상징하는, 숭배하는 이런 전통을 토테미즘이라고 하니까, 요걸 알 수 있다는 얘기. 사출도를 통해서 4부족 연맹체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중에 이런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연맹왕국의 형태인데, 그러면 구구려도 이 영향하에 5부 연맹체입니다. 손오부,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백제도 한성시기의 5부 연맹체입니다. 나중에 사비시기의 5부 오방체제, 뭐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5부 체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모형일 때 여기의 사자와 왕부의 사자 중에서 누가 셀까요? 당연히 왕부의 사자가 셀죠. 같은 구급 공무원이라도 청와대 근무하는 것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은 파워가 다를 수 있잖아. 하기 때문에 얘네가 더 세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왕하고 가하고 직접 다이다이 붙으면 왕이 이깁니다. 그런데 야 전쟁하자 해가지고 다 전쟁. 얘네도 군대 보내고 얘네도 군대 다 보내가지고 같이 전쟁했는데 그런데 깨졌어. 그럴 경우는 왕하고 여러 가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전쟁의 패전의 책임을 왕에게 넘기고 그런 다음엔 왕도 죽이거나 교체시켰다 그래. 또 곡식이 익지 않거나 그러면 제가, 제가는 여러 제자예요. 제가들하고 싸우면 왕도 죽였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런데 부여가 초기에 그런 거지 나중에 후기까지 그런 건 아니에요. 부여도 무려 800여 년 정도 존속한 나라입니다. 부여가 언제 망하냐면 5세기 말에 망해요. 하기 때문에 부여 같은 경우는 한 800년 정도 존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부여 초창기만 그런 거죠. 그래서 부여 후반기에 가면 왕이 죽으면 100명씩 순장했다는 풍습도 보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인신적인 지배가 강한 사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아 얘네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들, 이거 우리가 제가라 그래. 제가. 그럼 왕도 작살난다. 단 왕은 뭐에 대해서는 독자성이 있냐면은 외교라든가 또 전쟁이라든가 또는 무역 이런 차원에서는 왕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맹왕국 단계 일단 지도상에서는 55쪽에 보시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만진한, 변한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자, 각각의 나라 56쪽에 넘겨보세요. 요거 별표하셔야 돼. 요 도표. 가장 잘 정리한 겁니다. 제가 의심스러우면 여러분들이 다른 책하고 비교해보세요. 응? 자, 그러면 부여. 맨 위에 썼던 나라인 건 다 알죠? 부여.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만진한, 변한. 요거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언급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쭉. 저기 위에 우리가 강은 또 강대로 봐야지, 그치? 강이 이게 무슨 리버? 한 리버. 요건 남한 리버. 요거는 골드 리버. 영산 리버. 백 지리 마운틴. 지리 마운틴. 그 다음에 섬진 리버. 우리나라에서 희한하게도 동고 서저 지형이기 때문에 동쪽은 높고 서쪽은 좀 얕죠. 하기 때문에 낮아서. 대부분 큰 물이 서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흘러나갑니다. 서해로. 근데 물은 원래 풍수, 음양오행상 음에 해당돼. 여성의 상징이고 음에 해당되는데 음은 서쪽입니다. 동쪽은 양이고. 그래서 태양은 동쪽에서 발원해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물은 음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발원해서 동쪽으로 흘러가서 음양이 교차가 돼야 돼. 에? 남성, 여성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나라의 큰 강 중에 뭐 지류, 조그만 개천 같은 경우는 서쪽에서 발원해서 동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큰 강이 웬만해서는 다 서쪽으로 가는데 희한하게도 제대로 서출 동류, 서쪽에서 발원해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딱 하나. 그게 섬진강입니다. 정말 아 그래서 한반도 남쪽에 가장 큰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하고 내륙에서 가장 큰 산이 바로 지리 마운틴이죠. 지리 마운틴.
지리산을 형제봉 밑에 구례 쪽에 여기서 딱 섬진강 흘러가는데 이 강이 그렇게 중요한 강입니다. 그래서 섬진강이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아, 다 사람을 살리는 산 지리산이라는 명칭 자체가 뭐예요? 아 우미한 산도 그 산에 들어가면 이치 삶의 이치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다. 뭐 이게 이제 지리산 이렇게도 부르잖아.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위쪽으로 가면은 큰 강으로 친다면은 뭐 예성강, 임진강 이런 것도 있지만 대동강, 청천강 여기는 또 오, 우리나라의 머리산에 해당되는 거. 이게 이제 백두 마운틴이지. 백두 마운틴 서쪽으로 흘러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압록수, 압록강이고, 압록강. 그 다음에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거, 두만강이고, 두만강. 그 다음에 위쪽으로 흘러나가는 거, 숭허? 송화강, 숭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금의, 랴오호, 랴오호, 요하. 그 다음에 중국에 들어가는 관문, 여기 갈석산, 여기 산의 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리장성, 이게 동쪽 끝인데, 산의 관.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어떻게 본 거예요? 중국도 요 만리장성 위쪽은 오랑캐라고 다 본 거죠. 그래서 동이, 우리를 칭할 때 서육, 남만, 북적. 자기네가 천하의 중심이다. 해서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자, 어쨌건 저기 송화강 북부에 부여가 있단 말이지. 그치? 부여. 그럼 부여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 해모수란 말이야. 해모수. 어? 북부의 시조죠. 해모수. 그럼 해모수의 아들은 누군가? 해모수의 아들은 맨날 주먹만 때리더라. 그치? 해부릅니다. 아, 해부루. 해부루. 해부루의 아들은 누구야? 해부루의 아들은 금화야. 금화. 아, 금화도 주순해지요. 주워왔는데 금빛 개구리같이 생겼다. 그래서 개구리 와자를 써가지고 금화 이렇게 칭해. 금화도 자식이 있는데 대소 뭐 영포 이런 애들이 있어. 그 외에도 있는데 근데 원데이 어느 날 해모수는 또 다른 여인과 사랑합니다. 그 여인이 유화예요. 유화. 아, 유화 부인인데 유화는 아버지가 하백이라 그래서 오, 뭐 하백의 예, 군장에 해당되는데 유화하고 썸띵 썸탔어. 근데 사랑만 하고 그냥 가버렸네. 근데 어느 날 유화가 집에서 배가 불러온 거야. 그래서 아버지 하백이 뭐 아니 너 오늘 많이 먹었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버지 뭐 했는데 점점 배가 계속 불러. 인연이 해가지고 이너씨 뭔 일 저지른 거야 해가지고 보니까 내쫓겼어. 인연이 해가지고 내쫓겼는데 전전하다가 누가 이 유화를 발견하냐 금화가 발견을 해. 보니까 이뻐. 그래서 오, 야, 넌 참하구나 해가지고 컴온 해가지고 이제 예, 컴이어 해서 이제 데리고 가. 데리고 갔는데 자기 알이 아니야. 알을 낳는데 예, 배가 불러왔는데 자기가 품은 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알인 거죠. 그래서 알을 낳았어. 알. 알. 이거 난생사라잖아. 근데 이 알을 딱 낳았는데 금화가 자기 알이 아니니까 이란 씨야 마구간에 버려라 해가지고 돼지우리에 버렸는데 이 말 저 마구간에 버렸는데 이 말이 밟지 않아요. 밟지 않고 오 이렇게 말을 감싸. 알을 감싸. 그래서 오 유희한하다 이것이 죽여야 되는데 해가지고 야 이걸 돼지우리에다가 버려도 돼지들이 가만 놔두고 마구간에다가 버려도 이제 말이 밟지 않고 그 다음에 산에다가 갖다 버려라 해갔더니 이제 날짐승이 오 독수리 같은 것들이 부화시키듯이 이렇게 품어. 오호 이거 상서로운 알이다. 그래가지고 야 다시 갖고 와 해서 방 안에다가 뒀는데 햇빛을 보고 얘가 깨고 나온 거야. 깨고 나왔는데 어우 이게 골격이 장난 아닙니다. 통상 태어나면은 3kg 안팎에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얘는 거의 7kg 딱 태어나. 7kg 딱 태어나. 근데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이름을 추모라고 했어. 추모. 추모라고 일단 지어놨는데 그런데 얘가 한 7세 정도 되니까 활을 만들어 쏘는데 스스로 백발백중이야. 그래가지고 완전 스나이퍼가 된 거야. 그래서 야 부여식으로 활 잘 쏘는 애 이름을 주몽이라 불렀으므로 아 주몽이라고 했다. 별명이 주몽인 거야. 원래 본명은 추모고 이건 별명이죠. 주몽. 근데 마국간에서 이제 말을 관리하는 이제 임무를 줬는데 얘가 아버지 말도 잘 듣고 금화 말 잘 듣고 그러니까 대수하고 영포가 갈고요. 갈굼 겁나 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사냥을 하겠다. 아, 그래서 이제 테스트 하려고 하는데 얘는 평소에 말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명만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일부러 금화와 대소 영포가 타는 말은 말 잘 먹여가지고 띠룩띠룩해서 막 빛이 좋게 만들어. 자기가 탈 적토마 이거는 먹이를 안 줘서 빼쪽 굶게. 그래서 고르지 않게 한 다음에 실제로 사냥터 나갔더니 자기는 와 겁나게 잘 달리는 거야. 반면에 얘네 말들은 많이 먹어서 띠룩띠룩해가지고 달리질 못해. 그래서 사냥에서 1등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금화가 더 이뻐해. 그랬더니 대소 영포는 갈굼 곱하기 10승. 갈굼 겁나게 심해져. 그래서 주몽도 장성하자 결혼을 합니다. 예소야랑 결혼을 해. 예소야. 결혼하는데 여기서 나온 애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유리입니다. 아, 유리. 근데 계속 갈구니까 유하부인, 그 주몽의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몽아, 튀어라. 너의 그 능력 가지고 어디 가서 뭐 굶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갈굼 당하지 말고 튀어라. 해가지고 튀었어요. 튀어가지고 쭉 내려온 곳이 바로 졸본 지역에 딱 내려온 거야. 근데 졸본 지역에 어떤 세력가의 딸 중에 소선호가 있었습니다. 소선호. 주몽이 왔는데. 근데 주몽이 내려올 때 누구를 거느리고 내려오냐면 이제 부하미 친구들을 거느리고 내려와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오이, 마리, 협보야. 오이, 마리, 협보. 나중에 모팔모라는 애도 이제 오는데, 협보 이런 애들 막 데리고 와. 근데 추격군이 막 쫓아오는데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바로 주몽이 뭐라고 이제 요구하느냐면 화라고 막 두드려가지고 강물에다가 팍팍팍팍 두드리면서 얘들아 날 도와줘. 나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의 아들이며 그 다음에 하백의 딸 유아부인의 아들이다. 아, 도와줘라. 아, 했더니 뭐 자라 거북이 톡 뭐 이런 애들 막 붕어 막 올라와서 다리를 놔줘요. 해가지고 중중중중중 건너가. 근데 추격군도 그거 보고 이런 씨, 야 얘들아 니네들 떠올라. 붕어야. 그랬더니 붕어가 안 떠올라. 그래가지고 이제 따돌리고 왔는데 여기 졸본 지역에 정착을 한 거예요. 졸본 지역에 정착했는데 소선호가 또 이쁘네. 근데 소선호는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미 우태랑 결혼했었어요. 그래서 우태하고 결혼해서 나온 애가 바로 비르라는 큰 애하고 온조라는 작은 애가 있었어. 근데 어쨌든 주몽도 재혼하고 소선호도 재혼한 거야. 우태는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둘이 결혼했는데 나중에 도망올 때 주몽이 자기 친아들인 유리한테 이제 떠나갈 때 뭐라고 했냐면 단검을 줬죠. 칼 딱 부러뜨려가지고 자 아들아 부자지간에 진표로 삼으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칼을 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나자 해서 왔는데 어느 날 유리가 찾아와요. 아버지 하고 찾아와. 그랬더니 이게 어따 대고 씨. 그러니까 딱 칼을 보여줘. 그랬더니 아니 이것은 해가지고 자기가 품고 있던 칼 부러뜨린 거 딱 맞춰봤더니 띵 딱 맞는 거야. 해서 아 아들아 해가지고 이제 이뻐하는 거지. 그래서 유리를 사랑하니까 이제는 비류하고 온조도 이제 또 약간 아씨 이거 뭐야 소외감 들어. 소선호가 뭐라 그래. 엄마가 친엄마가 얘들아 튀어라 해가지고 요 셋이 또 튀어. 소선호가 아들 데리고 비류 온조 데리고 튀어. 쭉 오는데 학설이 두 개야. 이렇게 내려왔다 아니면 산둥반도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다. 이게 두 가지인데 어쨌든 그거 몰라도 돼. 자 와가지고 비류는 인천 쪽 미추홀에 정착하고 온조는 같이 왔다가 여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지고 한강역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신하를 거느리고 왔기 때문에 나라를 도읍했는데 십재라고 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왜냐하면 여기는 롯데월드가 있었거든요. 롯데월드가 있으니까 재밌겠지.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백제가 됐다는 얘기야. 국호가 십재가 백제가 된 거야. 백제. 그래서 이제 형제설화를 보여줘.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여와 그 다음에 고구려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고구려가 됐느냐. 원래는요 구려예요. 구리예요. 구리. 졸본 지역에 구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구리. 구리인데 한자로 쓰다 보니까 구려라고 한 거지. 구려. 근데 주몽 단계에서 더 세졌기 때문에 높이 솟아났다. 그래서 솟구리가 된 거야. 솟구리. 솟구리는 높을 곳자를 써서 고구려라고 칭했던 것이죠. 고구려, 높을 곳자. 그래서 고구려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부여의 일족이었던 세력이 내려와서 졸본 지역에 고구려를 건국했고 고구려의 일족이었던 세력이 내려와서 또 백제를 건국했으니까 부여와 고구려,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계통임을 건국 설화에서도 보여준다. 오케이? 예, 자처했음을. 그러니까 이게 또 5부 체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둘이 같은 계통
이 둘이 같은 게 또 이게 동계 의식이라고 하는데 아주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뭡니까? 건국 설화가 그렇고 같은 계통을 보여주는 근거. 또 하나 뭐야? 무덤 양식이 고구려 만주 지역에 있었던 몇천 기의 무덤 양식이 돌무지 무덤인데 백제 한성 시기의 무덤 양식 돌무지 무덤이더라. 석천동 고분이. 무덤 양식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런 전통 때문에. 같은 계통이다. 또 오부체제라는 거. 건국설화, 무덤 양식,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양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같은 예맥 쪽이다. 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점. 또, 백제 왕이 즉위할 때는 동명성왕이라고 하는 고주몽 있죠. 주몽의 사당에서 임시사당, 가묘라 그래, 그걸. 사당을 설치하고 거기서 백제왕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같은 시조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개로왕이 4세기에 개로왕이 북위라는 나라에 보낸 국서, 외교문서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도, 개로, 475년이죠? 475년, 5세기지.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에 475년. 요때도 뭐라고 됐냐? 같은 예맥족으로서 같은 형제지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 백제는 같은 계통임을 보여준다. 또 백제가 나중에 사비로 전도하죠. 상황 때 6세기 초에 538년에 그때도 국호를 남부여라고 칭하고 백제 왕족의 성씨도 부여씨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거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요 두 부여와 고구려가 같은 계통임을 보여주는 근거, 또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계통을 보여주는 근거, 또는 부여와 백제가 같은 계통임을 보여주는 근거, 요거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시험 문제거리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떤 나라? 아까 얘기했죠? 강릉부터 원산만 일대에 동해라는 나라를 상정한다. 개마고 밑에 여기에 옥저라는 나라를 현재 상정하고 배우게 돼 있다. 또 한강 이남 중에 아마도 후사만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단위 정치체로서 54개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옹기종기 올망졸망 경기, 충청, 전라도 여기 54국인데 이걸 통틀어서 마한이라고 부르더라. 54개 나라로 돼 있어요. 54국 통틀어서. 그런 다음에 낙동강 서쪽에 자리 잡은 옹기종기 잡은 12개 나라 이걸 변한이라고 하더라. 변한 12개 나라 12국 변한 12국. 그 다음에 경주 평야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12개 작은 나라 이걸 진한이라고 하더라. 12개 나라로 돼 있죠. 그러면 마한이 가장 셌겠지, 그치? 왜? 54개국의 연맹이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셌던 게 바로 목지국이 제일 셌다. 목지국이 가장 셌고, 그러니까 목지국이 마한을 이끌겠죠. 마한이 사만을 영도 이끌겠지, 그치? 그 다음에 변한 12개국 중에서는 가야국이 제일 셌어요. 가야국. 구야라고도 합니다. 진한 12개 나라 중에서는 사로국이 셌어. 사로국. 이게 셌는데, 사로국은 나중에 뭐가 되나요? 사로국은 나중에 신라가 된다, 그치? 신라가 되는 것은 6세기 지증왕 때 신라라고 국호를 바꾸지 않습니까? 가야국이 나중에 세가지고 육가야가 됩니다, 육가야. 근데 신라한테 먹히지, 그치? 나중에 신라한테 병합이 되더라. 6세기, 금관가야가 먼저 먹히고, 대가야가 30년 뒤에 먹힙니다. 562년에 대가야가 먹혀. 요거는 버풍왕 때, 요거는 대가야는 진흥왕 때 먹히는 거지. 그 다음에 목지국을 다 병합하는 건 누가 병합하느냐? 백제가 병합합니다. 백제가 완전히 다 병합. 요거 언제냐? 4세기 근초구왕 때 다 먹잖아. 그치? 그러니까 백제는 4세기 근초구왕 때 겁나게 세지는 것이고 전성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무려 한반도에 몇 개 나라가 있습니까? 54, 12, 12, 78개국, 그 다음에 80, 81, 82, 와, 만주까지 80개국이 넘는 나라가, 오늘날에 이제 뭐, 9 정도나, 이 정도도, 국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병립하던 단계. 단! 이 시기에, 옥자고 동해는 왕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옥자고 동해는 왕이 없다고, 군장만 있다. 그지? 왕은 없고, 그만큼, 정치적 발전이 더뎠다는 얘기죠. 그죠? 더뎠다. 군장만 있다. 군장 이름이 뭐냐? 후, 읍군, 삼로. 이렇게 부르더라는 얘기지. 그치? 후, 읍군, 삼로.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나중에 가야도 중앙집권 국가로는 못 크고
지금 중앙집권 국가로 큰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요 고구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연맹 왕국 단계에서 망하는 것이고, 부여도 나중에 고구려한테 먹히죠. 선비족의 침입으로. 얘들은 아예 고구려한테 다 병합이 되는 것이고, 옥자고 동해는. 그래서 동해도 최종적으로 광개토대왕한테 다 먹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삼국 시기가 되면 이제 중앙집권 국가 이렇게 갈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나라별로 중앙집권 국가로 컸던 나라, 그다음에 못 컸고 연맹 왕국 단계에서 망한 나라, 또 연맹 왕국으로까지 성장하지 못한 나라 이런 나라까지 확인했다면, 그걸 이제 하나씩 각각 어떤 나라가 있는지, 또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징은 뭔지 알아야죠. 부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고구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 사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옥저동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걸 정리한 게 바로 여러분 교재 56쪽. 아주 별표 다 따블. 알았죠? 자, 56쪽에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잠깐 쉬었다 정리할게요.